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군사 무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군사 무기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장갑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갑차요. 예. 굉장히 색다른데요? 그렇죠. 네. 예. 자, 이게 뭐 전장의 택시 이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 장갑차가 원래 처음에 등장한 것은 자동차가 처음에 인류 역사상 등장한 것과 시간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886년 칼 벤츠가 이제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이차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힘이 약해가지고 위에 뭘 많이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최초의 장갑차는 사륜 자전거 위에 기관총을 실은 것이 최초의 장갑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것 자체는 실전에 많이 쓰이지 못하고요. 네. 실제 의미 있는 장갑차가 등장한 것은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이제 전차가 처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처음 등장한 전차에는 8명이 탑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초의 그 전차가 장갑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는 이제 장갑차의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사람을 태우기 위한 이제 전차가 등장을 해서 이것이 최초의 장갑차가 되었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장갑차가 실질적으로 위력을 발휘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에서 보면 그 이제 그 하프트랙, 그러니까 앞쪽은 자동차 바퀴가 달려있는데 뒤에는 궤도가 달린 이런 네. 장갑차들, 그러니까 독일의 하노마그 장갑차나 미국의 M3 하프트랙 같은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 전쟁의 주역이 되었고, 특히 이런 그 장갑차가 있음으로 해서 앞에는 전차를 내세우고 뒤에는 장갑차에 보병을 싣고 이렇게 열심히 진격을 하는 전격전이라는 전쟁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뭐 앞서 전장의 택시라는 인상적인 별명 또 말씀을 해줬어요. 참 네. 재미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장갑차가 네. 사실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네. 우리처럼 산악이 많은 이런 지형에서 이제 기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갑차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전차에 포탑을 떼어내고 거기에 그냥 사람을 실는 형식의 이제 장갑차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랬던 것이 이제 M75라는 전형적인 장갑차가 한국 전쟁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것으로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M113이라는 새로운 장갑차가 등장을 하고, 이것이 60년대부터 배치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무려 8만 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장갑차가 이제 열심히 이제 등장을 하고 이렇게 그 전선으로 이 보병들을 태워가지고 날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마치 택시 같다. 그래서 전장의 택시, 배틀 택시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갑차의 본 역할이 전쟁터에서 보병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갑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예, 있습니까? 장갑차는 일단 이 어떤 형식으로 구동이 되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궤도형 장갑차.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왜그 포크레인이나 네. 불도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트랙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궤도식으로 하는 그런 궤도형 장갑차가 있는데, 이런 것은 힘이 굉장히 좋고 아주 다양한 지형도 예를 들어서 막 험지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 말고 차륜형 장갑차,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바퀴가 달린 이제 이런 장갑차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빨리 달릴 수가 있어서 도심의 작전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가볍기 때문에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전 세계로 나를 수 있고,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섞은 반궤도 장갑차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장갑차의 목적에 따라서 병력 수송 장갑차, 보병 전투차, 기갑 정찰차, 대전차 장갑차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갑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장갑차의 추세가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 전장의 택시라고 그래서 그냥 네. 전쟁터까지 인원을 나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네. 개념으로 시작이 됐지만,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전차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 장갑차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보병 전투차, Infantry Fighting Vehicle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한 것이 이제 처음에 소련에서 BMP-3라는 어떤 이런 장갑차가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위에 막 포탑이 달려 있어서 100mm 포도 쏠수 있고, 생긴 것도 전차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굉장히 위협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구에서 이걸 보고 너무 공포에 빠져서 우리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브래드리 장갑차나 영국의 워리어 장갑차 아니면 독일의 마더 장갑차, 이런 새로운 장갑차들이 생겨나는데, 이 막상 이런 장갑차를 써보니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1991년도 걸프전에서 보면
이 전차뿐만 아니라 장갑차들도 전투에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네. 이 전차가 부순 적의 기갑 차량보다 네. 장갑차에서 부순 적의 기갑 차량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기록도 세우기도 하고 현재는 미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라는 바퀴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가 이제 배치가 돼서 네.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 증강되는 병력으로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수송기에 실려서 제일 먼저 파병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이제는 뭐 스마트폰도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잖아요. 장갑차도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는 맞습니다. 그런 추세로 변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장갑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예.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한국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여받은 하프트랙이라는 아주 그 옛날 장갑차를 쓰다가 네. 이제 월남전을 계기로 장갑차들이 바뀌게 됩니다. 월남전 때 그 유명했던 M113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도입이 됐고 또 국내에서 생산까지도 합니다. 네. 생산한 거를 또 미군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역시 뭘 만들어도 다 한국형으로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 M113을 참조를 해서 처음에 이제 K200이라는 그 보병 그 수송 차량, 그러니까 네. 전투 차량은 아니고 이제 그것이 등장해서 그 K200이 우리 군의 주력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보병 전투차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K21이라는 신형 이제 그 보병 전투차가 개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40mm 이제 기관포를 장착을 하고 대전차 미사일 등도 장착을 해서 이제 북한의 전차들을 격파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장갑차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차륜형 장갑차. 그러니까 우리도 유엔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도심지나 이런 데서 기동을 하기 위해서 신형 차륜형 장갑차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한 머지않아 한 2, 3년 내에는 실전 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수송뿐만 아니라 이제는 파괴력까지 갖춘 장갑차.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장갑차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